리얼한 정보들로 여러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드리고 있는 조용구의 트렌드 핫 이슈. 오늘도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물론 사계절을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에 감사해야 하지만 계절마다 다른 온도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도로입니다. 도로는 생명과 연결된 길인 만큼 안전하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전국 곳곳 안전한 길을 만들기 위해 앞장선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렌드 아저씨가 찾아가 봤습니다. 안전한 도로를 만들며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남다른 기술로 한국형 도로 포장을 선보이고 있는 기업을 만나러 함께 가보실까요? 운전을 해서 도로를 달리다 보면 울퉁불퉁하거나 구멍이 뚫린 것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도로를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상태가 좋지 못한 이유. 우리나라의 날씨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도로공사 전문기업을 만나봤습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하고 여름이면 햇볕이 내리쬐고 장마 기간 폭우가 쏟아지거나 겨울이면 무서운 한파와 함께 눈이 많이 내립니다. 여름과 겨울 아스팔트의 온도차는 무려 100도씨에 가까이 달합니다. 이러한 극심한 온도차는 도로를 밀어 솟아오르게 만들고 곳곳이 떨어져나가고 파이는 등 포트홀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망가져가는 도로를 그냥 둘 수 없는 이유. 운전자들의 안전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의 도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역과 기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회사. 한국형 도로 포장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남다른 도로 포장 방법들을 개발하게 되었다는데요. 저희 회사는 뭐 한 28년의 도로 포장 경력을 가지고 2013년에 설립을 해서 뭐 특수 포장 계통의 뭐 전문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한 40여 종, 뭐 아스팔트, 콘크리트 분야 그리고 도로 수명을 장수명으로 늘릴 수 있는 장수명 포장에 관련된 뭐 여러 특화된 기술들을 개발하고 계속 연구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오랜 기간 연구한 끝에 취득한 특허만 약 40여 개. 이를 바탕으로 지역 곳곳에 필요한 도로 포장 공법을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아스팔트 쪽에서는 이제 결빙을 방지하는 결빙 방지 아스팔트 그리고 그 포장체 위에 도포할 수 있는 결빙 방지 표면 처리 공법 그리고 지금 야심차게 시작하고 있는 그 공법은 불투수 차단층을 이용한 그 박층 아스팔트 포장이 있겠습니다. 회사에서 선보이는 다양한 공법 중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것이 있다는데요. 바로 강설이나 블랙아이스로 인해 미끄럼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도로 결빙 방지 아스팔트 포장 공법이라고 합니다. 결빙 방지 관련 기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아스팔트 혼합물에 글리코리라는 결빙 방지제를 혼입하여 도로의 블랙아이스 및 노면의 압설을 방지하는 결빙 방지 아스팔트 공법이 있고 미끄럼 방지제에 결빙 방지제를 첨가하여 기존 포장면 위에 얇게 도포하여 겨울철 도로 살얼음을 방지하고 미끄럼 사고까지 방지할 수 있는 결빙 방지 표면 처리 공법이 있습니다. 결빙 방지 아스팔트 포장 공법이 남다른 이유. 포장 자체가 결빙 방지 성능을 가지며 최대 영하 6도까지 노면이 얼어붙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설재 대비 환경오염 75% 감소, 금속부식도 두세 배 감소시켜 친환경적이라고요. 기존 도로를 파쇄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는 점과 기존 도로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두 곳 모두 시공 가능한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 경화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시공 후 빠른 교통 개방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수한 부착력을 가지고 있어 3년 이상 유지가 가능하고 기존 미끄럼 방지 포장 공사비 대비 7%가 증가하지만 겨울철 사고율을 절감해 경제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수입에 의존하던 결빙 방지 포장재를 직접 만들게 되었다는 것도 눈여겨볼 점 중 하나. 자체 생산 설비도 구축해 하루 40톤 상당의 결빙 방지 포장재를 생산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결빙 방지 포장재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은 국내에서 이곳이 유일하다고요.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 조건을 해소하기 위해 작업 여건을 개선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의료 시스템, 화장실, 휴게 공간 등을 갖춘 종합 안전 차량은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뭐 포장 전문의 업체이긴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되는 도로를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 장수명 포장을 꼭 완성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소재,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튼튼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도로 포장재와 공법 등을 연구하는 기업.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길을 안전하게 만들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환자가 증가하면서 요양병원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요양병원 하면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요양병원 중 재활 요양병원을 찾아가 어떤 치료들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트렌드 핫이슈에서 마련해봤습니다. 가정으로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필요한 따뜻한 지원들을 아낌없이 쏟고 있는 요양병원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원치 않게 질병에 노출될 경우 다양한 치료를 받게 되죠. 혼자서는 거동이나 생활이 불편할 때 주변인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요. 이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요양병원입니다. 신경학적 질환으로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데요. 뇌졸중, 파킨슨, 다발성 경화증 및 외상성 뇌손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형외과적 질환은 외상으로 인한 골절 또는 골관절염 등이 있고요. 인공관절 수술 및 고정술 등을 시행하고 나서 재활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심혈관 질환과 호흡기 질환은 피로, 숨가쁨 및 지구력의 현저한 저하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때 재활의 방향은 호흡을 개선하고 지구력을 높이며 증상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암의 경우 환자의 신체 기능을 개선하고 피로를 줄이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둡니다. 마지막으로 외상으로 인한 질환이 있는데요. 교통사고, 낙상 및 화상과 같은 외상으로 인한 경우도 환자의 신체 기능과 이동성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재활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재활 전문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급성기 병원에서 진행하는 전문 치료는 물론이고요. 적절한 재활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답니다. 무엇보다 면밀한 모니터링과 의료처치가 요구되는 환자들을 세심하게 보살피며 관리하기 때문에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지원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삶의 질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본원의 재활치료 시스템은 환자의 개별적인 상황과 재활 목표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본원에서 이루어지는 재활치료 시스템은 각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입원하기 전에 상급병원의 서류나 의뢰서, 소견서 등의 서류로 먼저 환자 상태를 대략 파악합니다. 그리고 입원 후에 환자의 현재 상태와 기능 수준을 평가하고 재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평가가 수행됩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개별화된 재활치료 계획이 수립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한방치료 등 다양한 재활치료가 시행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활치료의 성과를 평가하고 치료 방향을 재정립합니다. 재활치료란 개인이 질병이나 부상 또는 장애로부터 회복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치료를 뜻합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재활에 관련된 다양한 의료 전문가가 협력하여 다양한 치료법을 계획해 진행하고 있답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행동치료 등 한 가지를 전문적으로 받거나 필요시 다양한 치료를 복합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그 결과는 무척 놀랍고 드라마틱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사고로 하지마비가 된 젊은 여자 환자분인데요. 처음에는 발과 다리에 아무런 감각도 느낄 수 없었고 미동도 없었어요. 저희도 이 마비가 과연 풀릴까 했는데 오랜 시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재활치료를 한 끝에 걸어서 퇴원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복귀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분들이 희망을 찾아서 결국 해내시는 모습, 그분들을 도와드리며 저희도 희망을 갖습니다.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설 등을 갖추며 환자들을 꼼꼼히 살펴봤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요양병원은 돌아가시기 전에 오는 병원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요양병원은 회복과 재활을 목표로 하는 회복기 병원의 특성이 더 강합니다. 요양병원이긴 하지만 회복기 재활병원과 동일하게 전문 재활 치료를 시행하고 있고요.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는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나 오래된 지병 등을 함께 잘 관리해 나가는 내과 병원의 특성도 강점입니다. 점점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건강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며 건강 수명을 늘릴 것인가가 저희의 과제이고요. 다양한 이유로 신체의 제약이 있는 분들을 회복시켜서 가정과 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건강했던 때로 돌아가 사회에서 활약하고 싶은 많은 분들을 위해 재활 전문 요양병원이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하겠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확실하게 알고 도전하면 도움이 되는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월급만으로는 미래를 준비하기 힘든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주목받는 종목인 경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죠.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에서 강제로 처분해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는 절차인 경매. 경매는 저렴한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권리 분석이나 시세 파악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매가 인기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 경매 전문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1998년도 IMF라든가 2007년도 외환위기 때 부동산 위기가 좀 닥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부동산 경매가 많이 집중되고 있던 건 사실입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이 우리 팬데믹이라든가 그런 현상 때문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부동산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가 경쟁률도 낮고 적기라는 견해를 내놓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파트가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한 전문가들은 앞으로 2년 정도 있다가 더 시세가 떨어질 거다라는 전문가들이 있고요. 다른 전문가들은 아니다. 올 하반기나 내년 초가 되면 다시 또 반등하다라는 그런 결과치를 갖고 오고 있어요. 저는 후자 쪽에 속한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땅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만큼 서서히 움직이거나 급변하게 움직이거나 움직인다는 것이죠. 단지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건물 외관을 입고 있는 이런 건물들은 어떤 외부 현상에 의해서, 외부 효과에 의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지만 결국 고공에서 보면 우상향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하지만 경매의 실패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흐름을 파악하고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에 부동산 경매에 관해 법률적으로 잘 알고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한번 가입을 하면 고객들은 두 번 세 번 폐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미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 가입비 내고 여러 번을 맡기니.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 하신 분도 있어요. 8번까지 하신 분도 있어요. 8번째 했는데 낙찰됐어요. 근데 결국 서비스는 그분이 낙찰받을 때까지라는 결정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는 끝까지 낙찰받을 때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소문이 퍼져서 이제 소개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매는 사실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벽이 높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명확한 건물이거든요. 일반 부동산은 부동산 중개소에서 가서
부동산 중개사에서 중개사 가는 거지만 간혹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경매 물건은 매도자가 법원입니다. 굉장히 확실한 물건을 법원에서 매도하는데 단지 법률적인 부분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만 체크하면 되세요. 그런 거는 이제 조력자의 힘을 받으면 되는데 그런 분들을 잘 만나면 굉장히 저렴하게 또 경매로 실익이 있는 물건을 찾을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리 알면 백전백승. 경매 전 확인해야 할 것들을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도움이 되는 소식들을 좀 전해드렸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하복순 대표님을 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제 부동산 경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컨설팅을 우리가 이제 받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떤 절차를 이렇게 거쳐서 받게 되나요? 일단은 분석하고 해당 물건이 이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거기에 경제적인 부분에 재테크인 분들은 거기에 맞게 저희가 이제 응찰 가격을 제시하는 거고요. 내 집 마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하프로 올라가죠. 금액들이. 아무래도 최고가 매수인을 뽑는 경쟁이다 보니까요. 예. 거기에 맞추게 도와드립니다. 그 부동산 컨설팅 할 때 뭐 유치권도 있고 뭐 복잡하고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제시해주고 맞습니다. 이런 물건 안 됩니다. 라고도 이야기하겠네요. 저희가 법적인, 경제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법근기라고 합니다. 그런 법률적인 부분이 특수물건이라고 하는데요. 권리분석이라고도 하죠. 예. 유치권이라든가 법정지상권에는 등기부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인장을 통해서 또는 법원에서 제시한 물건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사실은 공신력이 있거든요. 법원 주무관이 아 이건 유치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유치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유치권이 존재가 있는지 부존재를 정확히 확인해야죠. 그래도 이제 뭐 컨설팅을 받거나 경매를 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게 있다면 뭘 이야기하고 싶어요? 주의사항은 한 여러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요. 내가 낙찰받은 이 물건이 나중에 낙찰받은 후에 어떤 채권이 나한테 연계가 되는지 거기 전세보증금이 있어요. 임차인이 예. 그 임차인의 보증금이 나한테 다시 떠안을 수 있는지 그런 인수금액을 그 여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예. 막상 낙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대출이 잘못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응찰 전에 입찰하시기 전에 꼭 대출 여부를 확인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다.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경매는 너무 하고 싶은데 내가 접근을 못하겠어. 두렵고 떨려. 예. 막상 가려니 전문가도 잘 모르겠어. 누굴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모르는 거는 일단 배워야 됩니다. 내가 먼저 배우되 두 번째는 그 배우는 게 한계가 있다면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거를 그냥 관망하지 마시고 한번 한 발짝 내디어서 우리가 수비도자의 말씀이 보면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사과나무를 심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들이 하는 거 한번 나도 한번 도전해보라는 거죠. 또 우리 경매를 통해서 이제 컨설팅을 의뢰받으면서 또 그것도 공부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자 오늘 부동산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복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건을 주문하면 다음 날 바로 받아볼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 물류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뒤에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남다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물류 대행 서비스 회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물류 대행 서비스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추며 남다른 물류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어 화제입니다. 업계를 이끌어나가는 물류대행 서비스 회사, 지금 함께 만나보실까요? 오늘 주문하면 오늘 배달될 정도로 빠른 배송 시스템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이렇게 빠른 배송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는 비결. 바로 남다른 노하우를 갖춘 물류대행 서비스 회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류대행 서비스란 보통 3자 물류를 뜻하는 말로 온라인 쇼핑몰, 유통사업에서 발생되는 모든 물류 작업을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바코드, 로케이션 관리를 적용한 창고 관리 시스템과 PDA 등의 IT 시스템을 사용하여 오배송 제로와 재고로스 0%를 실현하는
최상의 물류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신속 정확한 작업과 고객사의 제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보안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화재에 대비해 건물뿐만 아니라 동산, 즉 제품에 대해 약 80억 원을 보상받는 화재보험을 가입하였고 첨단 물류시설, 물류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2020년, 2021년 2년 연속 물류대행 서비스 부문에서 우수 기술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물류관리학을 전공해 국내 및 해외 대형 3PL 회사에서 몸담으며 사업을 실행했고 창고관리 시스템이라는 WMS, DAS, DPS 등의 소프트웨어 분야까지 모든 과정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삼자물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사람, 직원들과 창고관리 시스템 WMS입니다. 보통의 물류대행 업체의 경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일용직, 즉 아르바이트생들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고객사들의 애로사항 중 하나가 담당자가 자주 변경되어 업무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지만 저희의 경우 90% 이상이 정규직이며 고객사와 1대1로 전담 관리함으로써 고객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입고되면 수량이나 파손 유무를 확인하고 제품의 안전을 위해 팔레트 적재 등의 작업을 진행하거나 물류관리 시스템을 통해 재고관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 온라인 고객이 주문을 할 경우 혹은 오프라인 B2B 매장 납품할 경우 다양한 주문을 확인해 물건을 검수, 포장, 출고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 출고 이후 반품된 상품의 검수, 양품화, 폐기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한다고요. 창고관리 시스템 WMS와 연계된 8대의 PDA와 제품을 안전하게 포장할 수 있는 완충재, 8대의 자동 테이핑기와 자동 랩핑기, 자동 언박싱 기계, 전동 지게차 입고 검수부터 출고 포장 과정, 반품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50여 대의 CCTV 시설, 도크보드 약 1,500여 평의 상온, 냉장, 냉동 창고 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남다른 물류 서비스 덕분에 홈쇼핑, B2C, B2B 등 물류가 필요한 다양한 기업들이 물류 대행을 원하고 있다고요. 물류 대행에 위탁을 하면 주문 관리부터 입고, 상품 검수, 재고, 반품 관리 등 많은 업무 분야에서 벗어나 원래 업무에 더욱더 집중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고 고객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관 대행, 물류 대행, 포장 대행 등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라스트 마일, 새벽 배송, 생활 물류 서비스 등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물류 대행을 이용하시면 운송 배송 관리가 쉽습니다. 지연이 발생되기 전 사전 공유, 반품 분실 클레임의 발생 시 택배사 핫라인 연결을 통해 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용달, 용차 등 차량으로 B2B로 마트나 매장에 납품할 때 물류 대행에 계약된 용차 비용으로 저렴하고 쉽게 이용 가능합니다. 게다가 재고에 보험을 제공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여주는 등 다양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을 맡기는 고객사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물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 업계를 리드하는 믿을 수 있는 회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계획이라는데요. 온라인 쇼핑몰부터 오프라인 유통까지 다양한 유통 분야에서 물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류는 힘들다, 어렵다, 불편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러한 물류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고도화된 시스템과 서비스를 접목시킨 물류시설, 장비의 자동화를 통해 신속 정확하게 또한 물류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업무가 아닌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근무 환경과 더불어 항상 고객사와 함께 성장하는 좋은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안전한 물류 보관과 빠른 배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주길 응원합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장 내시경과 대장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건강하고 싶은 분들은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없어 정기적인 검진이 꼭 필요한 대장 내시경. 오늘은 대장 내시경의 중요성과 대장 내시경의 방법 등에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봅니다. 싸고 매운 것을 즐기는 한국인. 그만큼 대장 건강에 적신호가 많아지는 상황인데요. 보건복지부의 2020년 국가암 등록 통계 결과에 따르면 대장암은 발생률 3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성공률이 높은데요. 그래서 가까운 내과를 찾아 대장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요. 첫 번째는 대장 점막의 특징상 대장은 주름이 많이 져 있고 계속 연독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상 검사로는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합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공기를 넣어서 주름을 펴야지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정확도 면에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되면 검사를 진행하면서 초기 병변이 발견되었을 때 시술이 가능하다면 바로 치료적인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간편성이나 효용성 면에서 다른 검사에 비하여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장은 소장과 항문 사이에 연결된 원통 모양의 약 1.5m 정도의 길이의 장기로 사람이 음식물을 씹어 삼키면 먼저 소장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한 뒤 남은 찌꺼기를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대장 검사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비워둬야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식이 조절은 필수입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은 해조류, 씨가 있는 과일 등은 검사 2, 3일 전부터 자제하고요. 검사 하루 전에는 금식을 하며 장 정결제를 섭취해 대장을 깨끗하게 비워둡니다. 대장 내시경 과정이 부담스럽다면 수면 내시경을 통해 보다 편하게 검사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면 대장 내시경을 대부분 하시게 되고요. 항문 주변을 손가락으로 간단하게 검사하게 됩니다. 우리 직장 수지 검사 끝나고 나면 대장 내시경 기구를 항문을 통하여 삽입을 하고 맹장까지 들어간 다음에 천천히 빼면서 관찰하게 됩니다. 관찰하는 시간 동안 혹시나 용종이 관찰된다면 추가 시술 시간이 들어갈 수 있고 아무 탈 없이 빨리 검사가 끝난다면 보통 15분 이내에 마칠 수 있고 시술이 길어지고 환자 장 상태가 안 좋다면 최대한 한 40분까지 소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장 내시경 검사 후 대장 용종 혹은 폴립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대장 용종과 폴립은 같은 것으로 대장 점막에 돌출된 혹 같은 것을 뜻합니다. 대장 용종은 대장 점막에서 발생하는 혹 형태의 양성 종양을 이야기합니다. 용종 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종이 특히 위험한데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형태학적으로 선종이 확실하거나 애매한 경우는 모두 제거하고 나오는 것을 추천하고 그렇게 제거를 했을 경우에는 대장암에 의한 사망률을 90%까지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폴립은 모양과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크기가 1cm보다 작으면 암세포가 있을 확률이 매우 적지만 2cm보다 크면 대장암 발병 확률이 10에서 40%에 달한다니 무조건 제거하는 것이 좋겠죠. 용종 절제술이라 하면 대학병원이나 큰 종합병원에서만 이루어지는 시술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장 내시경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병원에서 내시경을 진행하는 동안 적용되는 시술입니다. 용종 절제술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포셉을 이용한 제거술이 있습니다. 포셉을 이용한 제거술은 작은 용종을 뗄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장점은 빠르고 신속하게 시술할 수 있으나 단점은 큰 용종은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가미를 이용한 저온 절제술이 있습니다. 포셉 절제술로 제거를 하지 못하는 용종에 있어서 제거를 할 때 간편하고 빠르게 시술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목이 있거나 사이즈가 1cm가 넘어가는 거대한 용종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점막하 종양 절제술이 있습니다. 점막하 종양 절제술은 큰 용종도 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단점으로는 사이즈가 큰 용종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시술 위험도가 따르고 시술 시간이 길고 복잡한 단점이 있습니다. 용종 절제술은 전암성 병변을 제거해 대장암 예방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장 수술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간편하고 쉽고 후유증이 적습니다.
칫솔 도중 실시하지만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복귀가 바로 가능하고 채끼 또한 단기간의 금식만 유지하면 됩니다. 대장 내시경은 저는 숙제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숙제 같은 경우 언젠간 해야 되고 정말 하기 싫지만 하지 않았을 때는 그 대가가 다릅니다. 자기 몸에 하는 숙제로 생각하시고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하시게 된다면 대장암 위험도를 90%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현재 존재하는 가장 좋은 치료법이자 진단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간이 나신다면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쉽고 올바른 방법,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으로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법적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전문 용어와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혼자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을 찾아가는 것이 좋은데 그곳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요? 하면 먼저 확인하시죠.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크고 작은 부동산 법률 분쟁.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부동산 분쟁 전문 법무법인을 찾아가 알아보시죠.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하는데요. 부동산법 해석이 어렵고 용어조차 어려워 혼자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럴 때는 부동산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면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펜 같은 거는 제가 손에 잡고 있으면 별일이 없으면 제 소유가 인정이 됩니다. 땅은 다르거든요. 땅은 등기부에 내 이름이 기재가 돼 있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소유가 인정돼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 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 경우에 등기를 말소하라거나 이전해와라 이런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소유관계에 관한 분쟁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관계에 관한 걸 보면 건물주나 토지주랑 보통은 계약을 맺어서 사용 권한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돈을 주고 빌리지요. 그거를 법적으로는 임대차라고 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더 살게 해주세요. 반대로 건물주나 토지주 입장에서는 월세를 올려받고 싶다거나 아니면 월세가 연체가 됐으니까 이제 그만 나가시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고요. 부동산 분쟁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법률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봐야 한답니다. 땅이란 건물은 주거 공간이 되고 또 사업 수단이 됩니다. 이게 생활의 필수재다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욕망과 이해관계들이 뭉치게 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고 법도 거기에 대응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주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럼 형제들 간에 상속 문제가 생기고요. 내가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10년, 20년 쓰면 취득시효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사거나 팔 때 취득세나 양도세 같은 세금 문제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익이나 돈이 많이 걸려있다 보니까 형사사건으로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다양한 눈으로 사실관계를 바라보며 해결 방안을 찾아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재판부에 보여줄 수만 있으면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말이 되게 잘 정리가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서 부각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소한 거라도 증거를 제출해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증거를 발굴해내고 그 증거가 이 사건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건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부동산 법률 분쟁 예방법 스튜디오에서 이어집니다. 부동산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부동산 법률 전문가 김한설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된다면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등기부를 한 번만 확인할 게 아니라 시기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기별이요? 계약 체결하기 전에, 계약서 쓸 때, 중도금, 잔금 넣을 때 다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근저당을 잡거나 가압류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중간에 확인하면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적어도 계약서를 쓸 때는 그 집주인 본인과 대면해서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때 본인 신분증이랑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게 힘들 수가 있어요. 왜요? 집주인들이 기분 나빠하시는 경우도 있고 거래를 이제 안 하는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거래 안 하겠다. 너무 진짜 피곤하게 하네 뭐 이렇게 하시면서. 근데 이제는 전세 사기도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럼 요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거를 거부하면은 거래를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매매 대금이나 보증금을 대리인 통장이 아니라 본인 통장으로 넣어야 돼요. 또 하나 드릴 말씀은 이제 되도록이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그 공인중개사 협회에 보증보험을 들게 돼 있습니다. 제대로 협회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시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보증보험을 통해서 손해를 보전받을 가능성도 생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님을 통해서 거래하는 게 최대한 그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 그렇죠. 된다는 말씀입니다. 관련된 보증보험이 있으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이제 필수인 시대가 됐습니다. 필요하시면 사전에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러한 장치들이 거래에 있어서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방송을 보고 있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동산 문제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거창한 사업은 하지 않으시더라도요. 전세든 매매든 내 집 마련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해버렸으면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가한테 일단 상담을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상속 문제도 있고요. 투자, 부동산 개발, 명의신탁 아주 다양한 쟁점이 있고 복잡하거든요. 우리가 아프면 의사한테 가서 환부를 보이고 처방을 받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아픈 부위를 드러내놓고 상담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조언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정말 사건이 휘말리고 나면 얼마나 또 심적으로 고통받고 돈도 못 돌려받고 또 요즘 전세 사기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하여튼 우리 김한슬 변호사님 통해서 우리가 아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는 여름철 시력 보호를 위해 선글라스 착용은 필수인 것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디자인부터 색상까지 너무 다양해서 어떤 선글라스를 골라야 할지 고민인 분들 참 많을 겁니다. 오늘은 생활 필수품인 선글라스 고르는 방법부터 올 유행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조용구의 트렌드 하디쇼에서 마련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안구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선글라스. 특히 패션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아이템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선글라스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요? 선글라스에 관련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봅니다. 기온이 올라가는 봄, 여름철에는 이글이글 타는 태양으로부터 방사되는 자외선을 조심해야 합니다. 강도 높은 자외선은 몸에 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눈의 경우 강한 자외선이 내리쬐을 때 각막 손상, 백내장, 황반 변성과 같은 안과 질환을 일으키기 쉬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가장 쉽고 빠르게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법이 바로 선글라스를 이용하는 건데요. 선글라스의 기능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안구 보호에 최적화된 선글라스를 개발하며 국내에 보급 중인 회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선글라스를 갖다 착용하는 이유는 원래는 이게 강렬한 햇빛을 갖다가 차단한다든가 그게 주목적이었는데 요즘은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되어 가지고 자외선이 아주 강렬하게 내리쬐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피부에 이렇게 그 주사되었을 때는 아주 치명적으로 그 피부암이라든가 이런 질환을 피부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눈에도
같은 피부이기 때문에 이 강렬한 자외선이 들어갔을 때는 각막이 파괴된다든가 아니면 수정체가 파괴된다든가 하는 그런 아주 많은 안과 질환을 갖다 일으키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갖다가 착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선글라스를 고를 때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고려해야 할 것은 자외선 코팅이 되어 있는 렌즈입니다. 그런데 렌즈를 고르자 하니 검은색부터 초록색까지 색상이 참 다양하죠.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는 어떤 렌즈를 골라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투명도라고 생각합니다. 칼라를 갖다가 칼라가 뭐 검거나 뭐 푸르거나 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성능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 자외선 차단 코팅을 아주 잘하고 그리고 이 시야를 갖다가 아주 깨끗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집적도가 높은 렌즈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투명도가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 필수품인 선글라스. 그런데 사실 착용을 꺼리는 분들도 있죠. 아무래도 갖고 다니기 불편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휴대하며 사용할 수 있는 콤팩트한 휴대전용 선글라스가 등장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지고 다니면서 선글라스를 쓸 수 있는 그런 폴더블 선글라스를 갖다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상 이 폴더블을 갖다 만들게 된 동기가 제가 해외여행을 자주 하면서 갈 때마다 이제 가서 보면은 필요한데 선글라스를 안 가져온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왜 이제 그 부피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갖다 가지고 다닌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갈 때마다 새로운 걸 갖다 사다 보니까 선글라스가 꽤 많이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걸 이러지 않고 좀 뭐랄까 쉽게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선글라스 만들 수 없을까 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특허도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선글라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세계적인 명품 렌즈 회사와 협업해 선글라스를 제조하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품질 관리나 패션적인 부분에서 인정을 받으며 유명 패션 잡지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죠. 그동안에 해외에 각국의 미국, 중국, 그리고 EU, 일본을 비롯해가지고 그 인도까지 저희가 상표 등록을 다 하고 그리고 특허하고 디자인 등록 같은 걸 다 하고 이렇게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해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선글라스. 패션은 물론이고 휴대성까지 겸비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이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예정이라는데요. 앞으로는 이것이 이제 또 패션하고도 연관지어가지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즐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적인 면에도 좀 더 많은 보강을 해가지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선글라스를 만드는 게 저희 앞으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눈 건강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선글라스. 휴대용 높은 제품으로 자외선으로부터 소중한 눈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몸의 중심인 척추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 혹은 올바르지 못한 이 자세 등으로 척추 건강을 잃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척추는 목, 등, 허리 등과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척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트렌드아디션에서 알아봤습니다. 인체를 세우는 중심축 척추. 온몸의 뼈, 근육, 인대 등과 연결돼 있기에 건강을 지키는 데 온 노력을 쏟아야 하는데요. 척추 질환을 예방하며 튼튼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트렌드아디쇼에서 알아봤습니다. 살다 보면 한 번쯤 느끼게 되는 목 등 허리 통증. 이를 통틀어 척추 관절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사고나 외상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된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다리를 꼬고 있는 등 잘못된 자세로 지내는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척추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번 문제가 생기면 척추와 연결된 근육, 인대, 디스크, 뼈까지 약해지면서 도미노처럼 통증이 번지는데요. 더 큰 증상이 있기 전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추나요법이라고요. 추나요법이란 밀추, 당길나라는 한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밀고 당기면서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예요. 이거는 인체의 뼈, 관절 같은 것이 정상 위치에서 어긋나게 되면은 근육하고 인대, 뭐 신경하고 혈관 이런 것들이 그거를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혹은 지 어긋난 비정상 위치에 적응하기 위해서 뭉치고 긴장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긴장되고 뭉친 자리에는 통증이 생겨요. 그거를 풀어주고 혹은 비틀린 뼈나 관절 같은 거는 밀고 당기면서 정상 위치로 다시 돌려주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추나요법은 한방에서 이루어지는 수기 치료로 한의사가 상태를 진단을 한 후 직접 환자의 신체 연부 조직과 뼈, 관절 등을 밀고 잡아당기거나 마찰을 일으켜서 기능을 살려주는 치료법인데요. 특히 한쪽 어깨가 높다거나 골반이 틀어져 있는 등 눈으로 보일 정도의 체형 변형이 있다면 추나요법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체를 가장 단순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많은 스프링, 그러니까 근육이죠.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는 막대기, 뼈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막대기가 이렇게 치우쳐지면은 요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스프링을 좀 풀어줘도 되지만 막대기 자체를 옮겨주는 게 결국은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추나요법은 이런 근육도 풀어주고 스프링, 뼈, 막대기도 위치를 바로잡아주는 그런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동작 검사를 통해 어떠한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있는지 혹은 어떠한 동작을 할 때 힘든지 먼저 파악한 후 치료를 진행하는데요. 치료 후 동작 검사를 다시 시행하면 호전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나요법은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뼈나 관절의 불균형에서 찾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이런 균형이 어긋난 데서 비롯된 통증에 아주 빠르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근육 이완부터 척추관절의 교정까지 아주 넓은 범위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기에 단순한 근육통, 디스크 등의 척추질환 혹은 내장질환까지 광범위하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추나요법은 만성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관리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경우 부담 없이 치료를 계획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추나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요. 환자마다 관점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골절, 뼈 부러진 거, 파열, 터진 거, 급성 디스크, 마찬가지 터진 거, 신경 차단, 신경에 끊어진 거 이런 거는 겉에서 손을 대서 나을 만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추나요법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한 골다공증, 류마티스, 통풍, 뇌동맥류, 기타 관절성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것들은 실시했을 때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역시 추나요법을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척추교정 위주의 추나요법을 받고 나면은 다음날 하루 정도 몸살이 좀 나거나 머리가 좀 맑지가 않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원래 인체가 기억하고 있는 원래 자기의 밸런스랑 교정으로 맞춰놓은 밸런스랑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혼란이 와서 그런 거니까 치료를 몇 번 반복해서 머리가 아 이게 내가 실제 있어야 될 자리구나 하고 인지하게 되면은 좀 괜찮아집니다. 그런 것들은 이외에도 추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OX로 알아보았는데요. 추나요법 무조건 강한 자극이 좋은 건가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자극을 주고 교정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강약 조절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고요. 특히 근육이나 뼈가 약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강한 자극으로 인해 오히려 손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나요법을 받을 때는 전문 교육 과정을 거친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추나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도 같이 교정해야 될까요? 네, 반드시 같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질환 예방을 위해서 평소 목이나 어깨, 허리를 의식적으로 쭉쭉 늘려주시는 것도 좋고요. 의료진이 시키는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매일매일 해주는 게 본인 몸 스스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고요. 또 오랫동안 척추 건강을 스스로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틀어진 구조를 바로잡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며 곡괴선 척추를 관리할 수 있다고 알려진 추나요법. 한두 번의 치료만으로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꾸준히 치료를 진행하며 척추 건강을 지키길 바랍니다. 밤낮 기온차가 너무 커서인지 감기 걸린 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제철 음식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4월에 대표적인 제철 음식이 바로 봄나물,
드릅입니다. 드릅은요, 일반적인 범나물과 달리 단백질과 비타민C가 많고요. 그리고 칼슘, 철, 마그네슘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드릅으로 입맛도 돋우고 건강도 챙기시면서 여러분 아주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트렌드 오디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용구의 트렌드 하디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